안녕하세요. 극찬기업 MC 세은입니다. 오늘 만나볼 극찬기업이 레이저 솔루션을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해요. 딱 들었을 때 우리 고양이 놀아주는 그 레이저가 생각나기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레이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졌거든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오늘 저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모빌리티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2차 전지 셀을 하나의 모듈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용접 기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아직은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은 기술 선진국들이 이 기술을 주도하고 있지만 하루빨리 우리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인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특허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이게 다 몇 개야? 안녕하세요, 세현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품질관리팀의 권영민 책임이라고 합니다. 아, 책임님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자마자 뒤에 이 많은 상장들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기업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저희 회사는 자동차, 반도체, 모바일, 가전산업 등 첨단 레이저 시스템 장비 회사입니다. 첨단 레이저 장비 회사. 이 많은 증서들이 인증을 해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딱 들었을 때 레이저 기술이 뭔지 첨단 장비가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눈으로 보고 싶은데 오늘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따라오세요. 좋습니다. 가볼게요. 와, 진짜 넓다. 회계님,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응용기술팀입니다. 응용기술팀. 오늘도 우리의 눈을 휘둥그레 하게 만든 신기한 장비들이 공장에 한가득이네요. 세은 씨, 오늘도 알아봐야 할 것들이 많지만 늘 그랬듯이 잘 좀 부탁할게요. 와, 역시 극찬기업.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장비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이 안에 숨어있는 친구가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레이저 첨단 솔루션의 비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에서 빨간 불빛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 궁금해. 빨리 가봐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장비를 공개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떤 걸 하는 부서예요? 저는 응용기술팀의 박진영 매니저고요. 저희 응용기술팀에서는 이제 장비 수주 이전에 그 각종 신소재들 뭐 용접 적합성 테스트라든지 뭐 용접이 용이한지 이제 1차적으로 좀 검토하는 테스트를 좀 위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레이저 장비인 거예요? 네, 지금 보시는 게 레이저 광학 헤드입니다. 철이나 알루미늄, 구리 같은 이제 금속을 녹여서 붙여주는 걸 용접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스캐너 같은 경우는 안에 그 거울이 장착되어 있어가지고요.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X축, Y축, 저희가 원하는 가공 위치에 이제 빛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레이저 광학 헤드는 용접의 방향에 맞추어 각도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용접하기 전 제품들이 해당 프레임에 맞게 잘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더욱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겠어요. 매니저님, 이 화면들은 뭐예요? 실제 레이저 광학 헤드가 그 소재를 바라보고 있는 화면인데요. 3D 렌즈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미지의 형상이나 컨디션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오류나 불량도 금방 잡아낼 수 있겠네요. 저희 오류를 방지하는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고요. 불량 데이터를 습득하고 그걸 학습을 하면서 그 사전에 미리 오류를 방지할 수 있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레이저 장비에 융합 기술을 더한 지능형 레이저 용접 기술로 다양한 기능을 함께 관리하고 있는데요. 용접 전 제품 3D 검사, 실시간 용입 깊이 측정 등 불량률 제로를 위한 공정 기술이 융합돼 있어 높은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응용 기술팀의 마스코트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응용기술팀 마스코트 윤성현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극찬기업을 쫙 둘러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구직 희망하시는 분들 큰 관심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담당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회사 들어오려면 이런 점이 필요하다 하는 거 있을까요?
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뭐 기계를 전공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뭐 그것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레이저 회사들을 좀 경험을 하면서 그런 경력들을 쌓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뭐 전공이나 경력들보다는 아무래도 자기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나 열정들이 있으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의지랑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 후배 직원분들 오시면 열심히 가르쳐줄 준비 되셨나요? 저는 항상 준비하고 있고요. 온실 속에 화초 키우듯이 정말 정말 열심히 잘 가르칠 자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청년분들 중에 극창기업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성장하실 분 많이 많이 지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정확하고 완벽한 장비를 생산하는 응용기술팀을 둘러보고 왔는데요. 그나저나 어디선가 달콤 쌉싸름한 커피향이 살살 풍기는데 이거 어디서 나는 거지? 아, 직원분들께서 커피 한잔하고 계셨네요. 세은 씨, 우리도 같이 여유롭게 티타임 어때요? 이렇게 맛있는 간식들도 있고 커피도 있고 우리 기업 복지가 점점 더 궁금해지거든요. 여기 안에 계신 두 분께 가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어떤 얘기 중이셨어요? 제가 내년이면은 회사를 다닌 지 이제 3년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에는 리프레시유가라는 좋은 제도가 있거든요. 입사 후 3년이 지나면 리프레시유가 10일간 휴가비 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휴가를 어디로 가야 할지 추천을 받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리프레시 휴가 10일에 휴가비 50만 원을 그냥 준다고요? 아, 너무 부럽다. 여러분 부럽죠? 그럼 우리 매니저님도 휴가 가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 입사한 지 1년 6개월밖에 안 돼서 3년이 되려면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받고 계신 복지가 꽤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간식들도 있고 또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 리프레시 휴가도 충분히 엄청 좋은 복지이지만 저희 직원 자기 개발을 한다고 하면 교육비 같은 거를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저도 무역 실무나 무역 영어 같은 교육비를 지원을 받아서 마음 놓고 교육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까지 지원을 해주시니까 애사심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네요. 오랜 시간 기업의 발전에 기여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기업은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주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물신 양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며 직원들의 애사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저쪽에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선 또 어떤 일을 맡아 하시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우리 기업의 제조 공정으로서 설계 도면을 받고 장비를 제작하고 장비를 시운전하고 납품까지 하는 곳입니다. 설계 도면에 맞춰서 제품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어떤 제품 만드시는 거예요? 국내 최대 배터리 회사의 핵심 제조 공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의 모터 쪽 레이저 용접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의 매출 80% 이상은 전기차 산업의 레이저 용접 장비에서 발생할 만큼 전기차 분야 공정 기술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데요. 이는 글로벌 양산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머지않아 세계 시장에서도 당당히 이름을 내세울 겁니다. 제가 응용 기술팀 인터뷰도 하고 왔는데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온실 속 화초처럼 귀하게 맞아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제조팀은 어떻게 맞아주실 건가요? 저희 팀은 올해 초에 스키장도 다녀오고 며칠 전에 이제 풋살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었거든요. 단결력으로 잘 대해주겠습니다. 역시 우리 팀원들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뒤에 분위기 보이시죠, 여러분? 인사 한번 안녕!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기업은 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안양시 첨단 기술센터를 설립하여 기술 개발에 더욱 앞장서고 있는데요. 나도 이렇게 새로 지어진 건물에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 더 일할 맛이 날 것 같은데. 구직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기업에 지원하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아요? 오늘 우리 극창기업의 기술을 직접 보고 직원분들을 만나보면서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는 걸 느꼈는데요.
뭐니 뭐니 해도 우리 대표님이 극찬기업이 숨겨놓은 마지막 보물이 아닐까 싶거든요. 대표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들어가 보시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레이저 기술로 세계 시장을 공략한다. 산업용 레이저 전문 기업 김명진 대표. 여러분, 오늘 우리 극찬 기업이 지역 혁신 선도 기업 100에 출범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표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대전을 대표하는 기업이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너무 기쁩니다. 네.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에 출범됐다는 소식을 듣고 듣자마자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동료들입니다. 동료들의 가진 노력과 연구개발로 기술혁신을 만들었고 이러한 결과들이 우리 회사를 안정적인 성장으로 이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자나깨나 우리 직원들을 1순위로 생각하시는 마음이 저한테까지 와닿았는데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또 하나 있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 도로에서는 기존의 내연 자동차보다는 전기 자동차가 많이 보일 겁니다. 그 전기 자동차의 핵심 부품은 배터리하고 모터 등이 있는데요. 그 제품을 세조하기 위해서는 아주 정밀한 정확도, 고품질 그리고 최소한의 불량을 만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레이저 기술이 담당하고 있고 국산화를 통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꿈꾸시고 계신 그 미래 계획에 더 훌륭한 인재들이 함께했으면 좋겠거든요. 구직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기업은 최근 3년간 두 배에 달하는 고용 창출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경쟁력은 사람 중심의 기술 혁신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 청년 채용 우수기업,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를 함께할 인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기업으로서 승승장구하시기를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열정과 직원들의 노력에 보답해주는 기업의 제도까지. 기업과 직원이 함께 성장하고 있는 오늘의 극찬 기업을 응원합니다.